다음은 기념사와 축사 순서입니다. 먼저 오늘 제2회 한국터키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주최해 주신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 문화 보존회 김진만 이사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광복 얼마 후 일어난 종족 상전의 비극인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수출 세계 7위의 경제 대국과 런던 올림픽 5위의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났으며 전 세계의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문화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각 분야에서 심한 대립과 갈등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의 민족 정신과 민족 혼을 다루는 역사 분야는 아직도 일제식민사학이라는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독도 침탈과 중국의 동북 공정이 계속 억제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주변국들과 날로 치열해질 역사 전쟁에 대비하려면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여 우리 결의의 을과 혼을 바르게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저희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 보존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고구려 학술대회를 5회나 개최했으며 작년부터는 국제학술대회로 전환해오고 있습니다. 고구려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이유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 지방 정권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 공정에 올바르게 대치해 우리의 역사를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대륙을 호령했던 위대한 고구려의 기상과 역사를 회복하여 민족 정계를 함양함으로써 세계 제1의 인류 국가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고대사의 상징인 고구려 중국에가 뺏기고 나면 그 이전의 상고사로 이렇게 되어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금년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동서양이 교차하는 터키와 우리가 어떠한 역사적 연구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터키는 예전부터 한국을 형제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6.25 때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들이 전사하였으며 위기에 빠진 우리를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2002년 월드컵 3-4회 전이 끝나자 다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양국 국기를 흔들며 그라운드를 도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조금 전에 방영됐죠. 그 이유는 바로 터키의 조상인 돌궐과 우리의 위대한 선조인 고구려가 피를 나눈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 이유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과연 그런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터키 이스탄불에서 오신 오스만 피크리 세르테카 교수님과 발제문을 통 번역해 주신 서울대 이용성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며 본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주한 이스탄불 문화원의 후세인 이집트 원장님과 추가적으로 터키와 우리와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신 한양대 이수 교수님께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투르크족과 코리안의 역사적 혈맥에 대해 연구하신 전원철 박사님과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호태양의 비문의 외 관련 기사를 발제해 주실 사단법인 한배달 회장 박정환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동 주최자이신 주한 이스탄불 문화원 후세인 이집 원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한국말을 잘하신다고 그러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터키 이스탄불 문화원 원장 후세인 이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터키 이스탄불 문화원은 1998년대에 설립된 터키 문화원은 한국과
터키 간의 활발한 문화학술 교류를 위해 학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터키와 한국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양국의 우호진손을 진진하는 민간문화원입니다. 터키인들의 조사는 몽골 조원에 살던 투르크족이며 한국의 고구려 시대에는 돌골이라는 민족으로 불려왔습니다. 돌골은 한민족과 같은 알타이 문화를 권유하고 있으며 대제국을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구려와 긴밀한 군사, 교역,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한국과 터키는 한국 존재를 계기로 형제 나라가 되었고 현재까지 우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 1990년 마르마라 대지진, 2002년 월드컵 등 어려움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어 지금까지 현재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를 주제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여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터키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신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의 김진만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멀리 터키에서 와주신 오스만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어 참석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 윤호준 의원님, 박장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이처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국과 터키 양국의 상호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이어져온 우호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구려 역사 문화 보존의 상임 고문이신 박영수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GWDC 출장 관계로 지금 미국에 계신 관계로 동영상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국제고구려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주최를 해주신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 그리고 사단법인 한배단 그리고 이스탄불 문화원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역사 교과서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앞으로 역사책은 상고사나 고대사에 고담하는 비중을 둬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그 학술 발표의 제목에서 나오듯이 고구려와 오늘날의 터키, 옛날로 치면 돌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1300년, 1500년 전에 교통수단, 또 통신수단 이런 것들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수많이 떨어져 있는 터키 돌골과 고구려가 어떻게 해서 동맹을 맺고 또 그 활발한 교류를 했고 또 그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터키인들, 즉 돌골인들이 평양에 와서 우리 고구려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배경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위대한 고구려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리고 그 응원한 기상과 정신을 이어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국제학술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리였습니다. 성공적인 학술회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축하의 말씀으로 발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내빈이 또 계셔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화사업총단의 민족회의 조홍근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저 뒤에 계십니다. 한민족사연구회 이광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반가우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국가대표 농구선수이신 한기범 선수가 함께 하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다음은 구리시의회 신동아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구리시의장 신동아입니다. 제가 여러 행사장을 다녀봤는데요. 분명히 박영준 시장님께서는 어제 미국행 비행기를 타시고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와의 투자 협정 조인식을 위해서 출장을 가셨는데 축사할 줄 몰랐어요. 무수히 많은 행사를 다녀봤지만 시장님께서 동영상으로 축사를 해주신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영준 시장님께서 얼마나 우리 위대하고 찬란했던 고구려 역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김진만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두 가지 터키와의 깊은 인연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선 65년 전 우리 6.25 전쟁 당시에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16개 우방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전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에 이어서 터키가 여섯 번째로 많은 병력을 대한민국에 파송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정말 모두가 놀라운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 4강 신화를 일궈냈던 그 월드컵에서 3-4위전에서 함께 했었던 기억을 지금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역사 심포지움에서는 근현대사의 기억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돌궐이라고 불리워졌던 투르크족과 우리 고구려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해보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소설가 김진명 작가께서 쓰신 고구려라는 소설 속에서도 돌궐과 고구려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매우 감명깊게 읽었었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끝까지 함께해서 우리 고구려와 돌궐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유익한 자리일 수 있어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스탄불 문화원장님께서 후세인 이집 문화원장님께서 함께 개최해주신 이 행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터키와 대한민국의 우호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드리면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고구려 역사 문화 보존의 고문이신 윤호중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리시가 지역구인 윤호중 의원입니다. 우선 제2회 우리 고구려 국제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터키 이스탄불 문화원과 고구려 역사문화 보존회가 함께 공동 주최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배달 박정학 회장님 되신데요. 셋이 공동 주최를 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또 이스탄불에서 또 멀리 오신 손님도 계시고요. 우리 후세인 원장님이 모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오스만 박사님 또 부부가 함께 오셨고 또 우리 그 중동에 관한 이 뭐 가장 권위 있는 국내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한양대 문화인류학과의 이희수 교수님. 저는 예전에 이제 중동 지역에 관한 뭐 이런저런 교류를 하는 기회에 우리 이희수 교수님하고 이라크 바그다드 도서관 이 그 재건에 관한 그 일도 같이 의논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여기에서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저는 이 그 한국과 터키의 관계, 특히 이제 고구려와 터키의 관계를 이렇게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앙아시아 평원에 가면 이 투르크족들이 남겨놓은 우리나라의 광개토 태왕비 같은 그런 그 이 비가 있다고 하죠. 이 돌로 만든 비. 거기에 그걸 이제 이 고터키어를 번역을 해서 보면 거기에 우리 고구려가 등장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고구려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쓰여져 있는 터키 민족의 신화, 유래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단군 신화나 그 다음에 부여 신화 뭐 이런 신화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터키 민족을 투르크족을 우리 한민족이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고구려 시대 때 옆 동네 살았다 이게 아니라 고조선 단군의 이 자손인 그런 그 형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형제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수 교수님 오늘 발제문을 잠깐 보니까요. 그 돌궐 비문에 나오는 고구려의 이름이 모쿠리다 이렇게 그 맞습니까? 이 교수님? 예, 모쿠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작년에가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몽골이 고구려의 후예다. 왜냐하면 고시구리가 이 고구리고 그 다음에 무시고리가 고려가 무구리고 이 모구리고 무굴 모굴 몽골 이렇게 해서 결국 인도의 무굴 제국까지 몽골의 후예들 이 고구려의 후예들이 이 그 다스렸던 나라들이고 그 나라 중에 지금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서쪽으로는 우리 먼 데서 오신 이 손님들의 모국인 터키에서부터 뒤에 스탄스탄 붙은 이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또 뭐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다 이게 투르크족이고 그 다음에 몽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코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이 고구려를 비롯해서 고조선 단군의 후예들이 여러 차례 세계의 대국을 만들었는데요. 이 고구려 대제국이 그렇고요. 또 몽골 제국이 그렇고 오스만 투르크도 이 근대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유럽에서 가장 무서워한 이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의 공통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민족을 이 지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존중하고 인정하고 포용하고 또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로 융합해서 새로운 더 발달된 문화를 만드는 이런 그 이 성격 이 특성 이것이 이 단군의 후예들의 특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제 세계는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융합하고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야말로 터키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새로운 이 세계 질서 속에서 세계인의 평화와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자리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고구려 역사 문화 보존의 고문이신 박창식 국회의원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 이스탄불 문화 우리 경주 엑스포하고 좀 또 굉장히 문화교류를 많이 하고 있으시죠? 예. 네. 아, 저도 일부분도 참석을 경주에서는 한번 했습니다. 아, 오늘 또, 이런 어떤, 학술 토론회 이제 축하드리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오셨는데, 아, 여기 보면은 추모태왕이라고 있죠? 예, 추모태왕. 학생들 아시죠? 네. 주몽 아시죠? 네. 예, 동명상황도 아시고요. 예, 이렇듯 사실은, 우리가, 이 고구려가 한 오래됐지만, 저도 이 공부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개소문, 주몽, 또 태왕사신기, 이 고구려 드라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국회 들어오기 전에 그 태왕사신기란 드라마를 제작을 했습니다. 또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또 구리에 우리 태왕사신기 세트장 대장간마을을 아천동에 지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또 관람도 많이 하고 하나 지금은 많이 좀 망가져 있어요.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역사가 지나간 자리에 우리 흔적들이 많이 사라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드라마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유아 부인이 알을 하나 낳았어요. 알을 낳았는데 이 밖에서 창 밖에서 문 밖에서 빛이 들어오더니 이제 알을 낳았는데 이 알을 마구간에 버리고 새가 와서 품어주고 말이 품어주고 알이 깰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유아부인한테 갔는데 알이 튀어나왔지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 그게 주몽이라고 합니다. 예, 시조지요. 이렇듯 이걸 드라마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드라마로 표현할까? 과연 이거를 우리 시청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최근에는 드라마가 퓨전 사극이 많이 나와요. 사실과 다른 어떤 퓨전 사극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또 그 궁궐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궁 안에서 막사발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천둥 번개가 치면 드라마 한 편이 만들어집니다. 이렇듯 상상 속에 작가들이 글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제는 퓨전 사극보다는 사실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을 많이 알려서 우리 학생들이 아 우리가 1,400년 전에 이런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구리에 보면 고구려의 온달 장군이 구리에서 전사를 했다. 신라하고 싸우러 가다가 출정했다. 여기서 신라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게 어디냐? 아차산 어디 한강 이남쪽에 어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삼국사를 통해서 삼국사기를 통해서 보면 또 한편으로는 저 남한강 이남 제가 정확히 그 명칭을 개협골인가 뭐 이런 데 됐는데 그쪽에 이서지방 여기 오니까 단양과 구리가 또 자매견을 맺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태왕사신기를 여기도 세트장을 짓고 단양에도 세트장을 짓고 양쪽을 지었습니다. 제가 구리 쪽에 국회의원 하려는 꿈도 못 꿨는데 참 이게 우연인 것 같고 이런 것도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오늘 여기 학자 우리 박사님 많이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어느 게 정확한지 한강과 남한강을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드라마 속에 잘 녹여서 어찌 보면 이제는 제대로 가르치고 드라마 한 편이 또 역사 공부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인지를 한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는 드라마를 저는 보면서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동북아 역사 재단이 출범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러나 출범은 했으나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어떤 왕의 움직임이나 이런 어떤 부분 아직 번역을 하려면 아직도 100년이 걸리는 이런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도 지금 동북국정 공정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지만 예산과 인력과 이런 분들이 부족해서 결국 오늘 여기 그 위원들께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론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보다는 우리 문화를 넘겨주는 어떤 이런 어떤 행위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 또 우리 터키와 형제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함께 우리 또 지금은 우리 학자들이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도 함께 우리가 이스탄불과 한국과 문화교류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잘 성장해서 튼튼한 우리 역사를 우리 후세들이 바라볼 때 지금 학생들이 이 아저씨 나이가 됐을 때 또 할아버지가 됐을 때 우리 고구려 역사를 제대로 알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단군 신화가 어떻게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글로벌 시장에 전 세계에 우뚝 가는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는 여기에 고문이긴 하지만 이제 고문관이 안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 대작간 마을도 고구려에 대한 박물관이 있지만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차단이 출토되는 것도 미약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고구려라는 말을 인터넷에 쳐보면 경기도 구리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단양 내지는 의정부 인근에는 포천 이 정도 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그렇다면 경기도 구리에 고구려를 보려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장 계신 의회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좀 들여서 지금 저 박물관에 이런 것들 좀 보수하고 또 다른 어떤 이런 어떤 역사 드라마를 좀 많이 좀 찍게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면 문전성시가 되면 시에서나 예산도 많이 드리고 우리 보존회에서도 좀 색다른 고구려의 유물을 많이 전시해서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도록 저는 또 국회에서 동부가 재단하고 함께 힘을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